Hi, HI. 안녕하세요. 롤링스톤 코리아 구독자 여러분, 프로듀서 박문치입니다. 음악은 요즘 다른 이제 가수들과 곡 작업을 해놔서 이제 나오기만 하는 상태인 것들이 몇 개 있고요. 그리고 광고 음악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박문치와 루루라라, 박루라 앨범을 준비하기 위해서 곡을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발꿈치 분들이 떨어주시는 주접을 모두 다 좋아합니다. 그냥 저를 좋아하시는 그 마음만 보인다면은 다 좋아요부터 누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굳이 꼽자면 저 이렇게 시를 쓰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한 편의 시처럼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시는데 되게 웃기게, 아니면 정말 현실 고증을 제대로 한 그런 주접 댓글이라든지, 사실 그냥 관심 가주시는 거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리고 제 팬분들은 좀 특징이 있는데, 자기가 더 웃기고 싶어 한다. 이게 좀 특징입니다. 네, 이게 더 열심히 웃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을 비우고 뭔가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그러니까 부릴 수 있지만 욕심을 과하게 부리다 보면은 그만큼 실망하는 것도 크고, 그리고 이제 그 실망에서 오는 또 많은 효과들이 있잖아요. 뭔가 우울하다던가, 아니면은 나를 막 너무 과도하게 채찍질 한다던가. 이러기 전에 마음을 좀 비워두기. 평소에 그냥. 박문치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은 좀 큰 프로젝트 같은 거는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서, 그 예를 들어서 유니버스랑 다 같이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영상은 감독님께 부탁을 드렸고, 이제 나머지 뭔가 이거 좀 수상한데 싶은 이상한 영상들이 있는데요, 그건 다 제가 편집을 한 거고요. 옛날에 제가 울희 얘기라는 노래를 내면서 뮤비를 제가 편집을 했었는데, 그때 뮤직비디오를 편집하면서 영상 편집을 하는 게 좀 취미처럼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을 정말 일이 아니라 그것도 뭔가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음악 만들듯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문치 노래 중에 널 좋아하고 있어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정말 쉽게 쓰려고 노력했던 가사인데, 그냥 우리 사람이 뭔가 사랑을 하면서 무조건 느낄 수 있는, 한 번쯤은 느껴볼 만한 감정들을 뭔가 어렵게 하지 않고 그냥 귀에 이렇게 쏙쏙 박히게 쓴 부분인데, 후렴이 너에게 난 아이처럼 어리고 못된 내 모습 보였지만 사실은 널 갖고 싶은 마음에 그랬던 거야. 널 좋아하고 있어. 아무튼 널 좋아하고 있어서 너에게 어리고 못된 모습 보였지만 사실 그게 내 진심이다. 이런 건데, 그 후렴 한 줄에 그냥 그 곡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쉬운 가사를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되게 순수해 보인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좋습니다. 롤링스톤 구독자 여러분! 아, 네. 오늘 정말 열심히 재밌게 화보 촬영도 오랜만에 하고 영상 인터뷰 촬영도 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촬영해서 제가 굉장히 어색할 줄 알았는데 감독님께서 이렇게 싹싹 이렇게 잡아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재밌게 촬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에디터분께서 굉장히 저의 소개를 재밌게 써주셨어요. 그거 꼭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문치가 열심히 답변했던 그 인터뷰 내용들 또 재밌으니까요. 정독해주시고요. 네, 오늘 롤링스톤 코리아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에 이쁜 문치는 감독님이 잘 이렇게 빚어주실 거니까요. 네, 사진 잘 감상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크루즈 박문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